5월도 벌써 하순이 되었습니다.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5월달을 지내죠. 꽃도 피고 해서 봄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말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사실 현대사회의 구조는 가정에 그렇게 충실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생활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아내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서 돈을 벌게 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때로는 방치가 되고 또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는 그러한 폐단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요? 요새 지난 몇 달간은 정말 가정의 달을 만끽하는 그러한 좋은 때가 아니었나 생각도 해봅니다. 시간적으로 또 위치적으로 가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다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또 뭐냐면은 그러기 때문에 가정의 불화도 또 많이 일어난다 그러죠. 과거에 알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 이 집콕 내지 방콕 하다 보니까 그만 집 안에서 옥신각신한 일들이 벌어지고 부부 간의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또 오해가 생겨난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기회가 되어가지고 부부 간에 혹 불협화음이 있다면 협화음으로 바뀌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르는 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사실 가정의 행, 불행은 그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야말로 한 사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작은 유닛으로서 행복과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근간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올바른 사회의 핵심 포인트를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기에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과연 바른 궤도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요.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자는 거지 아는가를 점검해 보자는 것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아는 것이 빛을 발합니다. 그 빛을 발하는 나인가, 우리 세미안인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먼저 볼 사항은요,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야기의 초점은 주 안에서를 항상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수시로 변하는 일반 사회적 기준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불변하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토대를 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도 저러도 괜찮은데 이러면 약간 더 좋지 않겠냐, 이게 아니라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창세기 2장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간 아담을 위해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홀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홀로 있게 한 사람들은 있지만 일반적인 인류 사회의 삶에서는 홀로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즉 조력자란 얘기죠. 머리인 남편을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머리인 혹 주인인 남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따라야 함이,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머리인 남편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몸 전체는 병든 거죠. 머리에서 이렇게 하라 하는데, 머리에서 손 놀어 이렇게 움직이라 하는데 안 움직여요. 그럼 병든 거 아니겠습니까? 조심할 것은 뭐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또 중세시대라든가 과거에 있어가지고 여성들의 위치는 형편없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여인들의 입장은 아주 안 좋았죠. 마치 주종 관계로서 절대 복종을 강요받는 그러한 유교 내지 성리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사라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요, 사라는 평생 동안에 아브라함을 두고 주라 칭했어요. 주인님이라는 말입니다. 주라 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님같이 대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순종한 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자기의 주장을 할 때에도 최후의 결정권은 남편에게 이름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갈 사건 아닙니까? 하갈을 축출해낼 때도 쟤는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 하늘나라에 갇힐 수 없다, 고로 쟤를 내쫓아야 된다 할 적에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고민하는데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결정 내려주시잖아요. 너 아내 말 들어, 이거예요. 아내가 더 맞았어 너보다, 그렇게 하시면서. 사라는 여인이지만 아내이지만 자기의 견해가 없거나 주장이 없거나 그리고 그의 의견이 무시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존중받고 하나님에게서마저도 인정받는 신앙의 여인이었죠. 자기의 의견을 당당히 피력하되 그 최후의 결정권을 남편에게, 왜? 머리이기 때문에. 왜 남편이 머리냐? 내가 머리지. 지금 사회는 바뀌었어 라고 해도 성경은 말합니다. 남편이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 남편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복종의 자세를 갖춘 여인이 사라였죠. 그래서 만민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러한 기가 막힌 타이틀을 받지 않습니까? 존중받고 존경받는. 여러분, 복종입니다. 아내들에게는 복종입니다. 물론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럼 반대급부로 남편 또한 아내에게서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복종받을 만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거예요. 아내로부터 복종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인가입니다. 무조건 복종하라고 강압하는 것은 주 안에서 마땅한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의 입에서 자기 아내에게 성경이 말하기를 내게 복종하라고 했으니 복종해 라는 말은 평생 동안에 안 나오는 것이 좋다 싶습니다. 이제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저는 사실 이렇게 믿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거의 본능적으로, 뭐 성경적으로 마찬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가문이 가정이 기울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면은 누가 발벗고 나섭니까? 일반적으로 바깥 양반은 낙심하거나 아니면 뭐 때문에 망했거나 해가지고 이제 그냥 좌절하지만 그때 보통 아낙네들이 팔걷어 붙이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함에 있어가지고 그 아낙네 혹 아내가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사실 남편의 사랑이에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랑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의 사랑이 요구됩니다. 아내의 복종에는 남편의 사랑이 가히 절대적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랑이 결여된다면 괴로운 겁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입니까? 목숨 바치는 사랑이에요. 아내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하는 자세입니다. 그러한 남편이라면, 그러한 남편에게 복종 안 할 아내가 있을까요? 복종 안 할 아내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본을 보이신 분이 사실 아내를 갖지 못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가장 최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는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승화시키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것처럼 남편 역시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희생하라, 생명을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만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남편이 되어가지고 아내를 성적 도구로만, 그저 대를 잇는 자녀 생산하는 도구로만, 돈 벌어다주는 기계로만, 자기의 인생을 편하게 해주는, 그저 밥이나 해주고 양말 빨아주는 그러한 편리한 식모로만 생각하면은 큰 잘못입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의 편리, 나를 돕는 자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편리와 행복만을 위하는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내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내입니다. 아내는 이용할 사람이, 이용해 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앞에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품에 안고 그리고 평생 동안에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가 죽었을 때 그는 슬피 울면서 아내의 매장지를 사게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내의 예쁜 입술에서 남편에 대한 불평, 원망 등등이 나오지 않아야 되고 만에 하나 서러움, 슬픔, 괴로움, 심지어 한이 맺혀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급부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남편에게서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구비하고 있는지. 아내니까 자격은 되네요. 무조건. 그러나 그럴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소? 성경에 나를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이전에 먼저 복종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아내의 복종이 남편의 사랑을 끌어내는. 세 번째 볼 사항은 자녀들입니다.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도 있지 않습니까? 첫 4계명이 철륜이라면은 하나님과 관계된 나머지 6계명은 일륜, 사랑과 관계된 거죠. 일륜의 첫 계명이 곧 다섯 번째 계명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이야말로 십계명은요 다 하라 하라 마라 마라예요. 그런데 이 다섯째 계명 부모 공경 계명만큼은 하라에서 한 가지 더 덧붙여가지고 약속을 줍니다. 약속 있는 유일한 계명이 부모 공경 제5계명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력 있는 삶을 길게 산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만큼 중요한 거죠. 잠언서 보세요.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부모들은 자녀에게 매를 들매 있어서 인색하지 말라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저는 요새 좀 불편스러운 게 있어요. 이해는 하지만 뭐 그렇게도 해도 되겠지라지만은 좀 미흡하다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뭐냐면요, 현대 교육은 부모에게 순종보다는 거역을 본의 아니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의 반항을 당연시 여기게끔 만들고 부모로 하여금 인내하라 참아라 라고 그렇게 강요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좀 미흡하지 않냐, 당연히 허물이 있지 않겠냐, 그 부모가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흡수하고 참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죠. 그런데 그렇게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에 비하면 자녀들을 향한 올바른 교육은 매우 미비하다 여겨집니다. 너희들 그렇지, 너희 성장 과정에 아직 그 케미컬 임밸런스가 있으니까 뭐 할 수 없다 야, 그거 지나가야지 어떡하겠냐, 어떤 그런 교정보다는 그냥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냥 미봉책을 쓰는 것. 그러니까 어찌 통제가 힘든 오늘날의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부모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서 순종을 자아내는 바른 훈육을 했는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부모 역시 그러한 자녀들로 훈육하고 키워나가고 있는지입니다. 그냥 학교에 맡기고 사회에 맡겨서 그 흐름에 동조함으로 때론 삐뚤어져도 할 수 없다, 때 지나가게 되면 괜찮겠지, 내가 하기에는 지금 이미 역부족이야 라고 아예 손을 놓고 있는지는 않는지, 부모로서의 그러한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훈육의 0점짜리 부모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21절에 아비들을 한번 보기로 하죠. 21절에 아비들아 부모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절대적입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식은요 부모에게 대놓고
대들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거나 좀 수가 틀리면은요 막 화를 내거나 당신 내 부모 맞아? 이런 애들은 거의 없죠. 대신 낙심합니다. 말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포기해 버리기 십상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제대로 된 부모는 못된 것, 못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지금 후회가 많이 됩니다. 사실 부모는요 자녀들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고집, 소신 등등 그리고 스타일 등등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 불능입니다. 자녀들의 시대는 부모의 시대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우리 부모의 시대와 많이 달랐듯이 특히 지난 수십 년간 산업혁명 이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빨리빨리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얼마나 진짜 삶이 변해갑니까? 옛날에는 뭐 3, 40년이 한 세대다, 지금은 뭐 10년 한 세대다, 5년이 한 세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부모의 것을 강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그 사회의 흐름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것처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변했고 컴퓨터가 이렇게 많이 변했고 또 이렇게 뭐 구조적인 면에서 많이 변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서 원칙을 심어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보여줌으로 이렇게 이것이 맞는 거야, 아빠 엄마는 이렇게 거기에 맞춰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애쓰고 있어 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자기의 시대에 잘 적응하고 응용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미주사회예요. 많은 부모님들은 이 미주사회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언어에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가치 기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배워왔고 알아왔고 살아왔고 편해왔던 것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는 케이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왜? 너무너무 다르니까. 가치 기준이 너무 달라졌으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로 하여금 자기를 곧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끔 자녀들 역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녀들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껏은 사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양쪽의 반응을 서로 물어보면서 이제껏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같은 의미에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는 종들 그리고 하나는 상전의 이야기입니다. 22절로 25절까지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이 상전을 향해 가져야 할 태도는 성실함입니다. 순종을 바탕으로 한 성실함이에요. 성심성의를 다해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거칠애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죽게 하듯입니다.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이 아니라 죽게 하듯.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6개 항목인데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종, 상전 이 종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긴 분량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그 당시에 이 종들의 자세, 이 예수 믿게 된 종들의 그 모습이 많이 오류를, 우를 범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분수를 넘어서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시키기 위해서 좀 더 길게 설명하지 않나 생각해보죠. 여러분요, 성경의 진리는 언제든지 약자를 잘해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강자 편에 서 있는 성경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언제든지 약자를 위하라라고 말합니다. 약자가 약자를 위할 수는 없어요. 강자는 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적에 너는 강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뭐 있든 없든 떠나서 강자다. 왜? 나 하나님이 강자니까. 나 하나님과 같은 편에 있는 너는 내 자녀는 강자지. 그런데 항상 약자를 위하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구약 당시에 약자라면 누구였습니까? 항상 세 가지예요.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약자들이죠. 이들을 위하라 하는데 신약에서는 한 칸 더 나아가요. 특히 야고보서 보게 되면요, 신분을 뛰어넘는, 신분의 차이 마저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보게 되면은 좀 있고 귀한 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 앞자리에 앉혀 모셔드리고, 없고 가난하고 좀 그런 사람 들어오면 저 뒷자리에 처박아두거나 아니면 저 멀리 가게 하고 난 다음에 차가운 말로 대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같은 형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신분의 차이마저도 뛰어넘으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원래 왕족이잖아요. 근데 사회가 그렇고 시대가 그렇고 그래가지고 결국 낮은 자로 태어납니다. 낮은 자와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서 지내다가 결국 낮은 자로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자, 약한 자, 비난한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를 위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그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원래의 의미가 와전되는 그런 케이스가 생겨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낮은 자들이 그러한 말씀을 무기로 삼는 케이스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으니까 같은 하나님의 자녀란 동등 신분에서 있는 당신은 없는 나를 잘 극진히 대해줘야 돼 라고 그렇게 방자하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환기시키고 마땅한 종의 자세를 고취시키고자 함이 본문의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같이 모든 일이 마치 내 일인 양 성심성의를 다해서 윗전 상전에게 상전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종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 주인이 혹 그 상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순종하여 더욱 잘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 사회는 종제도는 없어요. 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employer, employee 관계, 직장에서 혹 사업처에서 사장과 사원의 관계, 그리고 상사와 그리고 밑에 사람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종들의 자세는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의 특징이 뭡니까? 코람데오 아닙니까? 코람데오. In the presence of God. 혹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인생살이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직장에서 우리 직업의 현장 혹 삶의 현장에서 모든 성실함으로 섬기며 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상전들에게 또한 반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들이 성심껏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러한 자격을 구비하고 있는지,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윗물로서 나는 맑은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볼 사항은 상전들입니다. 짤막하게 한 절이 나옵니다.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올바르고 공평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만일 어느 한 부분에서 공평하지 아니하고 의롭지 않다면은 분명히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보통 때 좋다가 뒤에 조금만 불편하면요 과거에 잘해줬던 거 다 기억 안 해요. 그냥 원망 쏟아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전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의와 공평을 하고자 애써야 되는 거죠. 사실 상전이 되어가지고 한 가지 더 욕심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의와 공평을 뛰어넘는 한 가지를 더 가졌으면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자비입니다. 긍휼이라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아름다운 건데, 매우 아름다운 건데, 이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의 데나리온 비유에서 예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켰어요.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 줄게. 그리고 오후에 다 끝난 다음에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근데 마지막 시간 한 시간 남겨두고 또 한 사람을 집어넣고 일을 시킵니다. 상당한 돈을 줄게. 그랬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분명히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는 불공평하지만은 그러나 이 한 시간밖에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적에는 이것은 불공평이 더 이상 나쁜 의미에서의 불공평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는 불공평합니다. 난 더 주시오 라고 할 수 있을까 몰라도 이 한 데나리온 받은 이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긍휼 자비로 여기는 겁니다. 아침에 일을 시작한 사람에게 분명히 약속한 한 데나리온 주었습니다. 의와 공평입니다. 그런데 한 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은 은혜입니다. 자비심입니다. 왜 한 데나리온 줬을까요? 그 한 데나리온은 그 사람의 가정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이 하루의 음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굶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공평하시고 그리고 플러스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자비롭다,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거나 직장 상사로 있는다면 어찌 그 일하는 사람들이 온 성심을 다해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묻습니다. 그런 의와 공평은 물론 자비마저 얻을 수 있는 태도를 그렇게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사원인가? 일하는 사람인가?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그 주인에게서 내지는 사장에게서 뭔가를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심성의껏 열심히 내일인 양 주께 주 앞에서 하는 양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매우 간단하게 요점만 간추려가지고 여섯 개의 분야를 터치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이 마땅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들을 늙지 않게 훈육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종들은 성심성의껏 상전을 받들어야 되고 상전은 정의와 공의를 종들에게 베풀되 최대한의 자비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 여섯 개 항목은 세 개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개의 강약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누가 먼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세상의 강약이라면은 약이 먼저 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즉 아내가 먼저, 자녀가 먼저, 종이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인간 사회는 관계 사회니까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죠. 목마른 자가 먼저 우물을 판다고 약자가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순위를 알아서 성경적 흐름에 맞추어 가정과 사회 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는다면 분명코 행복한 가정, 올바른 사회를 이루어감에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를 빼지 마십시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 모든 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일어날 적에 행복한 가정, 올바른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사회에 그러한 가정의 빛을 바라는 우리 세미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찬란하게 빛내는 우리 모든 세미안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